XOTV입니다. 일본에서 또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4월 20일 오전 9시 19분에 나가노 중부에서 17번째 지진이 2.6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 진원의 깊이는 10km인데요. 일본의 최후 마지막이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며칠 내로 곧 일본이 가라앉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 그런 데이터상이 그렇다는 얘기죠. 굉장히 이제 최후가 보이는 상황. 이렇게 마지막을 달려가는 일본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회개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하시면 대지진이 설령 난다 하더라도 화산이 폭발하고 사쿠라지마가 폭발하든 스와노 세지마가 폭발하든 어떤 화산이 폭발해서 일본이 가라앉으려고 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오더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본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를 하실 경우에 말입니다. 일본 국민들을 위해 기꺼이 손을 내밀어서 또한번 동일본 대지진 때 우리가 속았지만 이번에도 또한번 일본을 위해서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나가노 같은 경우는 교토 대학교와 츠쿠바 대학에서 이 동일본 대지진과의 상관관계를 여러 번 얘기하면서 동일본 대지진의 어떠한 원인 역할을, 그 동일본 대지진이 이 나가노 군발 지진 때문에 발생을 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군발 지진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미국의 오클라호마 군발 지진, 뭐 도까라 군발 지진, 최근에 그다음에 나가노 군발 지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군발 지진은 큰 에너지의 분출이 없이 꾸준히 일정한 규모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계속해가지고 대지진의 전조현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계속 지진이 오면서요. 지금 팬데믹도 일본이 심각한 상황이죠. 세 번째 비상 사태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 오사카를 대상으로 한 특별조치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오사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비상 사태를 곧 선언을 한다고 지금 그 스가요시 히데 총리까지 참석한 그러한 그 강요 회의에서 그 노티스 오픈 여기 발표를 했어요. 오사카를 대상으로 한 그러한 비상 사태 선언. 그다음에 도쿄와 그 효고현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도쿄 효고현 포함을 해서 오사카를 대한 비상사태를 선언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작년 2020년도 4월에 한번 비상사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2021년도 올해 1월에 있었고요, 비상사태가. 요번에 하면 세 번째 비상사태가 선언이 되는 겁니다. 일본 기자들이, 이제, 일본 기자분들이, 이제,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한테, 아, 지금, 그럼 정확하게 언제 비상사태를 선언을 정확하게 노티스 할 거냐고 얘기를 하니까, 최대한 빨리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곧 비상사태를 선언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팬덤에 관련된 세 번째 비상사태를 선언을, 특별조치법에 근거해서 비상사태를 선언한다고 이제 공표를 했으니까 곧 바로 하게 되면은 일본은 정말 도쿄올림픽 유치가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나가노의 이런 대지진과 이그 팬데믹에 의해서 오사카, 그다음 도쿄도, 효고현 포함한 세 번째 비상사태를 선언을 곧할 이런 분위기에 지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를 한다는 결정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오픈하면서 전 세계에 지금 공공의 적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일본이. 그 뭐죠? 공공의 적 하면서 악의 축이 됐다고 다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세계의 네티즌들이 SNS를 통해서 일본은 악의 축이다. 난 너무 놀랐어요, 진짜. 어떻게 일본을 향해서 악의 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전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 지금 네티즌들이 지금 일본을 악의 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공공이 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부 저전 세계의 해외 네티즌들은 악의 축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지금 중국, 러시아, 북한까지 지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만도 반대해요, 지금. 일본의 우방인. 중국이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며칠 전에요. 바다는 일본의 쓰레기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아주 강도 높게 비판했어요.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다는 일본의 쓰레기통이 아니다. 일본은 독단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관련 국가, 결국은 누구겠어요? 대한민국이겠죠? 또 중국 될 수가, 중국 되겠죠? 중국, 대한민국, 북한도 포함될 테고, 러시아도 포함됩니다. 관련 국가,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와 의견 일치를 이루기 전에, 너희들 마음대로 오염수를 무단 방류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얘기했어요. 지금 일본은 전 세계 왕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왕따가 되고 있어요. 중국 얘기대로 바다는 일본의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그 방송에서 얘기를 했듯이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미 몰래 방류를 방그방 해양에다가 방류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 얘기지만 이 도마리 원전 홋카이도에 30년간 삼중 수소를 배출을 축소 보고하면서 몰래 이렇게 또 속였지 않습니까? 이 원전에 대해서 원전 관련된 일본의 그런 것은 지금 믿음이 안 갚는 얘기입니다. 예? 로카쇼무라는 또 내년에 왜또 재가동을 하려고 그래요? 거기에 그 플루토늄이 그 핵무기를 1,000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원전을 그 평화를 이제 태평양 전쟁에서 그만큼 예? 전 동아시아에 그렇게 큰 피해를 줬으면 예? 동아시아만 피해 줬어요? 미국도 공격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국인들을 또 죽였습니까? 미국 군인들을. 예? 그랬으면 이제는 좀 반성하고 회개를 해야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들은 용서받을 것이다. 회개하시고 기도하세요. 만약에 기독교가 아니시라면 일본 불교 신사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계속해가지고 그 아오모리 쪽에도 지금 지진이 나고 있고 뭇쪼라든지 지금 홋카이도 쪽으로 이 도마리 원전 쪽으로 해서 지금 지진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원전 폭발에 대한 위험이 크단 말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더군다나 또 지금 팬덤이 관련돼서 세 번째 비상사태 선언을 할 거라고 지금 아예 그냥 기자들한테 공표까지 하고 스가요시 히데 총리 참석까지 해가지고 강요 협의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정도 했다면 비상사태 뭐 특별조치법이 있다면서요. 근거 해가지고 한다면서요. 그러면 이제 하겠죠. 그러니까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비상사태 선언을 하게 되면은 예? 더욱 일본은 안 좋아지는 상황 가는 거죠. 7월 23일이 도쿄올림픽인데 이제 오늘이 석달 남아 석 달. 지금 인도 그 뉴스 들으셨죠? 인도에 지금 얼마나 심한지. 인도에 지금 예? 변종도 지금 이렇게 움직이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올림픽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올림픽 제가 볼 때는 힘들어요. 제가 어드바이스를 해드린다. 올림픽 포기하시고 그리고 그 비상사태 선언은 잘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그 결정은 다시 한번 숙고하셔서 되돌리십시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러시아, 중국, 한국, 대만, 북한까지 지금 이거면 지금 다섯 개 국가죠 벌써 이것도 해도 이 다섯 개 나라에서 지금 반대만 하겠어요? 지금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지금 속을 끊고 앓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함부로 말했다가 일본에서 무슨 경제 제재 들어올까봐 지금 말을 못할 뿐이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솔직히 우리 다 까놓고 얘기합시다. 지금 동남아시아 국가들, 유럽은 모르겠지만 동남아는 바로입니다. 동남아, 저 동남 국가들 얼마나 지금 스트레스 받겠어요. 가뜩이나 지금 태풍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서 지금 해양 방류까지 하고 있으면 그래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제 생각, 제 말처럼 분명히 사람들 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미 그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 그런 생각 솔직히 저 들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할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미 방류를 시작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방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해서 지금 방류할 결정을 한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닐까. 해양 방류를 했을 때 어떠한 그 태평양의 여러 가지 그 해양 상황을 다 봤을 때, 물줄기라든지 봤을 때 일본의 큰그 부담이 안 되고 오히려 그런 해양 원전 오염수가 대한민국이라든지 동남아시아, 태평양 저 멀리 미국 쪽으로 갈 것이다. 일본에는 큰 부담이 오히려 안 된다. 뭐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은 느낌입니까? 이런 해양 방류를 하더라도 이미 다 몰래 방류했어. 그러면서 데이터를 다 해보니까 일본 연해에는 일본 연안엔 불법 이게 큰 피해가 없는 거야. 보니까 조사를 다 해보니까 다이 대한민국이라든지 이런 동남아시아, 러시아 이쪽으로 물길이 다 흘러가서 그쪽으로 가지, 일본에는 처음 방류했을 때 그때만이지 결국엔 큰 피해가 없다. 뭐 이런 혹시 데이터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원전이 뭡니까? 원전 오염수를 버릴 생각을 해요. 난 진짜 뭔가 그 이미 버리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 저기 그세 번째 비상사태 선언 결정은 잘하신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저도 일본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 큰 도움이 감사드립니다.